오늘은 다이어트는 왜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라는 책을 가지고 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살이 찌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뇌 과학이 풀어낸 체중 감량의 숨겨진 비밀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을 빼려고 마음먹는 순간, 즉 다이어트를 결심한 순간,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샌드라 아모트라는 분인데요. 이 샌드라 아모트라는 분은 신경과학자입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전 편집장이기도 했고, 과학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왜 뇌과학적으로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의 다이어트 실패는 의지부족이 왜 아닌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감량한 체중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역시 감량한 체중 유지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체중을 많이 감량한 사람 대부분이 지켜보고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체중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체중이 감량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의지 부족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의 의지가 부족하고 이 사람이 게을러서 체중 다이어트에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요요형상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리 기능, 즉 뇌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요요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즉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그 뇌의 작용 때문에 우리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생리 기능 때문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좀 쉬운 비유적인 제가 표현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추운 날 방의 창문을 활짝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보일러 때문에 후끈했던 집안의 온도가 찬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차갑게 식어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보일러의 온도 조절 그 장치는 여전히 뜨겁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가 들어오면은 보일러는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열을 내가지고 빨리 방 안에 온기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조절 장치는 빼앗긴 온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열을 더 불어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해 가셨죠? 우리가 방문을 열어놓으면은 찬바람이 들어와서 방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가는데 그때 보일러는 그 차가운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뜨겁게 데피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열을 낸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 우리 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뇌의 에너지 균형 시스템도 다이어터의 행동에 반응해서 강력한 방법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빗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길 결심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물을 덜 먹겠죠? 안 먹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일정 수준의 음식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그 음식을 계속 원한단 말이죠. 그 음식을 계속 원하고 그 음식을 섭취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안 먹은 거를 다음번 식사 혹은 다음날 더 많이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식욕이 폭발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뇌의 생리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생리작용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뇌가 이 균형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다이어터의 행동에 반응해서 강력한 방법으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량한 체중 유지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실제 이 책에는 그 실제 실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일단 14kg 이상을 빼고 1년 이상 그 14kg를 뺀채 유지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1 이상이 평균 7kg가 다시 증가했습니다. 즉, 1년이나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33%는 7kg가 다시 살을 쪘다라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자신이 목표 체중을 유지한 사람들 중에서 절반만 그한해 동안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나머지는 요요가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내가 다이어트를 막 성공해서 그 목표 체중을 꾸준히 유지했어요. 1년 동안 유지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나는 이제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반만 한해 동안 체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됐을 뿐 1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살이 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중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 감량한 체중을 계속 유지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항상 칼로리를 계산하고 평생 운동만 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다이어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칼로리를 계산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계속 운동을 한 사람들만 그 감량한 체중을 계속 유지했더라 이런 거랍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체중을 요요현상 없이 하려면은 내가 그 살을 빼는 그 식단을 계속 유지하고 그 높은 강도의 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지만 그치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그 감량한 체중이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고 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이어트에서 성공할지 몰라도 다른 삶의 중요한 목표들, 다른 내 목표들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력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면 왜 대체 살이 찌는 걸까요? 우리가 시작 체중이 얼마였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말랐든 살이 쪘든 뭐 얼마였든지 간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배가 고프죠? 뇌는 이 굶주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이 굶주림을 인식하면은 이걸 이제 비상사태로 인식해요. 배가 고파. 비상사태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제 뇌에서는 다시 체중을 늘리도록 왜냐하면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이런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뇌에서 미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도록 우리 뇌가 명령을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음식을 한번 내가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그 다음번에 식욕을 못 참게 되면은 그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요요로 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살이 찌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다이어트가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스트레스 증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증가. 이 스트레스 증가가 체중 증가의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체중 증가는 다시 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 만듭니다.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고 그 많이 먹은 음식이 또 내 살을 찌우고 그 더 찐 살이 더 큰 스트레스를 내게 가져와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연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중 증가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증가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막 하다가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굶주림은 폭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 생물이에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어제 음식을 많이 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맘모스 사냥해가지고 막 대박 고기 엄청나게 엄청 얻었어요. 그러면은 그 먹은 그 잡은 맘모스 고기를 엄청 많이 먹겠죠. 왜냐면 어제 밥을 못 먹었으니까 오늘 잡은 맘모스 고기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를 굶으면은 내가 억지로 밥을 먹지 않고 억지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면은 내일도 이럴 수 있을까봐 우리의 뇌는 진화론적으로 오늘 먹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음식을 먹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다 밥 먹으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의 관점에서도. 그래서 다이어트가 결국에는 폭식을 만드는 거죠. 폭식을 만들고 이게 더 큰 살로 돌아오고 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다이어트는 결국 우리의 살을 계속 찌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실험이 또 있는데요. 밀크쉐이크 실험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밀크쉐이크 실험 뭐냐면은 A집단과 B집단이 있습니다. A집단은 밀크쉐이크를 먹도록 했고요. B집단은 밀크쉐이크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밀크쉐이크를 이제 준 집단과 안 준 집단 각각 2차적으로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밀크쉐이크를 먹은 사람들도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받았고 밀크쉐이크를 먹지 않은 집단도 쿠키와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일단 뭐 직관적으로 그냥 밀크쉐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뭐 제한 없이 그냥 먹은 사람들은 쿠키나 아이스크림 이런 간식을 덜 먹었습니다. 그런데 통제에서 밀크쉐이크를 뭐 밥만 먹어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못 먹었을 때는 간식을 덜 먹었지만 밀크쉐이크를 먹었어요. 통제를 어겨서 밀크쉐이크를 먹게 되면은 간식을 모두 먹어 치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음식물에 통제를 가했던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못 먹었을 때는 간식도 좀 덜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밀크쉐이크가 내가 정해놓았던 그 이상의 양을 먹게 되거나 안 먹기로 한 밀크쉐이크를 먹게 되면은 간식을 모두 먹어 치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이 의미한 바가 대체 무엇이냐? 통제하며 먹은 사람은 일단 밀크쉐이크를 먹으면은 이미 내 통제는 실패했어. 이미 이 식단은 지키기 어려워하고서 먹지 않았던 음식까지도 모두 먹어버리는 폭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통제하며 먹은 사람들은 밀크쉐이크를 먹었을 때
간식도 모두 먹어치웠다는 거죠. 밀크쉐이크를 내가 원래 먹었으면 안 되는데 먹게 되니까 아 나는 이미 식단을 지키기 어렵네 하고서 간식마저도 모두 먹어치웠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위에 보면은 직관적으로 먹은 사람들 그냥 뭐 그런 제한 없이 먹은 사람들은 내가 밀크쉐이크 많이 먹었으니까 간식은 좀 덜 먹어야지 하고 이런 통제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폭식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우리 보고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주는데 이 저자분이 우리에게 권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뭐냐면은 마음 챙김 식사법입니다. 마음 챙김 식사법. 이건 대체 무엇이냐? 자신의 몸에서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치킨을 먹고 싶다? 치킨을 먹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회가 먹고 싶다? 회가 먹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 후에도 내가 먹고 싶었던 걸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몸에서는 뇌의 보상 시스템과 에너지 균형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죠.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탄수화물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많은데 이 책의 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탄수화물 끊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이 두 가지를 지켜보자. 첫 번째는 야채를 많이 먹자. 두 번째는 첨가당이나 정제 곡물, 뭐 하얀 밀가루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간 뭐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지켜보자. 마음챙이 식사법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면은 우리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고 또 우리의 체중을 성공적으로 감량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는 더 살이 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대신 우리는 마음챙이 식사법을 해보자.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 싶으면 먹자. 뭐 이건 일부러 제한 두지 말고 뭐 다이어트 하니까 치킨을 먹으면 안 돼. 햄버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지금 내 몸이 원하니까 먹어주자. 대신에 우리가 이제 일단 음식물을 막 섭취할 때 야채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먹어주자. 그리고 뭐 첨가당이라든지 정제곡물 이런 가공식품이 좀 들어간 것들은 좀 자제해보자.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는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이어트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이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식단을 조금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활 식단에서 어떻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플랜을 좀 제시한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를 이 저자가 하고 있고 다이어트를 막 결심해서 특정 음식만 먹거나 특정 음식을 일부러 안 먹거나 이렇게보다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되 야채, 통곡물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이나 정제곡물, 첨가당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이 풀어낸 체중 감량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트를 결심할수록 우린 살이 찐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평생 다이어트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식단을 좀 바꿔보자 이런 걸 좀 결심해 보시면 실질적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